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 포유 투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각 분야의 전문 멘토들이 다음 세대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아주 특별한 토크쇼. 오늘도 다음 세대의 어깨를 톡톡 두들겨 주실 멘토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샤론 씨, 네. 책 읽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로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기쁘고 안심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 TV를 보는 아이들을 보면 어떠세요? 일단 걱정이 돼서 안 봤으면 좋겠죠. TV는 왜 걱정이 되죠? 일단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컨텐츠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안타깝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드라마를 만들고 계신 배우 한 분을 또 우리 스페셜 멘토로 모셨습니다. 네. 네. 본업은 배우이신데요. 극본, 감독, 연기까지 혼자 다 하셨대요. 야. 웹드라마 모알비의 이하린 감독님 어서 오세요.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 사모님이시대요. 우와.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웹드라마 모알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네.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 줄임말로 이제 모알비인데요. 네. 사실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알려주셨지만 누군가에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기독교 드라마는 아닌데 기독교 가치를 담은 이제 일반 웹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다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아까 우리 샤론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컨텐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즌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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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아이들에게도 너무 반가운 사역이네요. 아니, 네. 저희 아이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커가지고 계속 슈퍼분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슈퍼분만 보여줄 거냐고. 웹드라마가 있었네요. 그건 해줘야겠네요. 네, 네. 네. 이렇게 감독님 가시는 곳에는 배우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이하린 감독님의 웹드라마 모알비에 출연했던 청년 배우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와, 꽃밭이에요, 꽃밭. 이 사역 현장에서 느끼는 그 특별한 어떤 나도 모르는 어떤 감동들이 끄집어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누리고 계신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 그거 너무 기대돼요. 네. 잘 나눠주세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장광호 목사님, 이런 드라마가 있는 줄은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 드라마 즐겨 많이 보는데 사실 모알비는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말 그대로 뭐? 알비?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네. 모알비 이렇게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아 이게 마치 맞아 있었어야 돼.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뭐 이런 느낌 좀 드시잖아요. 모알비 이렇게. 차영아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잠깐 영상을 보면서 정말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유해한 많은 매스미디어가 있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착한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또한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본다라면 굉장히 참 이 나라 인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많이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이제 우리 학생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스마트폰을 무조건 뺏을 수도 없고 맞아요. 또한 TV를 그만 보라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대체해 줄 만한 뭔가를 찾고 있거든요. 시티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많은 걸 좀 준비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는데 모알비 같은 이런 또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 보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많은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장은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에 좀 생상이 맞아요. 좀 들어봅니다. 네. 오늘 그 학부모 1번이잖아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가 정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네, 한 대표님 이렇게 선한 미디어들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사람이나 컨텐츠는 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이런 컨텐츠를 볼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호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통로, 영향력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드라마나 컨텐츠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이제 심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요. 네. 근데 이 박샤론 씨도 우리 출연 제의를 또 받으셨다고. 아니요, 출연 제의가 아니라 제가 출연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재능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의욕은 있었으나 재능이 발령기라 해가 될까 봐 이렇게 미모가 재능이신데요. 그러니까 미모가 재능이셔서 아 잘린 건 아니죠. 네, 아, 빨리 넘어가죠. 드라마나 영화는 제작만큼이나 배급이 참 중요하잖아요. 모알비는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CTS에서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진짜 감사하게 저희가 웹드라마라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한번 저희가 CTS에 저희 작품을 이제 같이 나누러 그 은혜를 나누러 왔었다가 여기 우리 톡톡포유를 제작하시는 PD님께서 그때 같은 PD님이셨는데 저희 드라마 비전을 보시고 직접 틀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제작비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품 자체가 사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는데 그거를 직접 받으셔서 실제로 이제 방송화 시켜서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CTS를 보고 확실히 어르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많이 봤다고 그리고 자식들이나 이렇게 자녀분들이 많이 보여주셨다고 많이 마음을 들려주셔가지고 CTS는 저희 드라마의 굉장히 은인이시죠. 감사합니다. 돕는 손길을 또 주셔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엄청 아마 조회수가 늘어날 맞아요. 거예요. 네. 아멘! 네. 아멘! 보면 이제 원래 배우로도 활동하시던 분도 계시지만 이 모알비를 통해서 연기자로 데뷔를 한 친구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먼저 박주영 씨. 네, 어떻게 드라마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끝에 계시는. 네, 네 저는 감독님과 감사하게도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데뷔작도 없는 배우 지망생이었으니까 얼마나 감독님 앞에서 대본을 리딩을 하려니까 떨렸겠어요.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 떠는 저를 보시고는 감독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딱 그러시는데 주영아, 우리 현장에는 너처럼 신인들이 많아. 신인들이 많은데 나도 배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배우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너가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너가 부족하면은 내가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는 사모님 최고예요. 나는 우리 아니, 촬영 현장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고.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조용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제가 이렇게 얼어있던 마음이 진짜 확 녹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울컥 눈물이 막 났었는데 제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난 너가 지금 이렇게 울컥하면서 말하는 모습에 뭔가 느낌이 왔다고 우리 같이 한번 작품 해보자 하셔서 제 모알비가 제 데뷔작이 되었어요. 멋있다! 아니 촬영장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너무 도전받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모두 하는 일들이 다 천국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포인트가 뭔지를 나는 알아내고 가야겠어요. 진짜. 네, 끝까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아까부터 이 자매랑 너무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송예은 씨, 네, 모알비에서 어떤 역할이었어요? 반장 역할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지만 머리는 똑똑한 송예은 역할을 했습니다. 똑똑해 보이세요. 아 지금도 그게 느껴져요. 네. 지금 느껴져 그 마음도 느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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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사모님. 네. 그 예은 씨는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됐는지 좀 얘기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에 제가 봉사활동을 갔다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로 저 아이를 보고 제가 반했어요. 너무 반해가지고 저 아이를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2012년이니까 한 8년째 계속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실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 같은 아이들이 무료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데를 직접 만들어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모알비 시즌2 같은 경우는 실제 지역 아동센터 배경으로 저희가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20명, 30명 되는 그 식사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제가 보면서 한 8년 동안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진심이시다. 이분들과 그런 반대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이렇게 각본을 쓸 때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지면서 이제 작품이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은이가 계속 예전부터 꿈이 가수 배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예은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예은이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은이를 이제 제가 데뷔시켰죠. 각본을 제가 쓰면서 반장으로 제일 주목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의 그런 감각이 너무 좀 신기한 게 네. 우리도 이렇게 스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만나고 싶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탁 봤는데 얘는 계속 앞으로 내가 만나고 싶다 이 말이. 반했다 이 말도. 네, 너무 감동하셨다. 그 감정이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그걸 막 착 느낄 수 있다는 게 그런 감성이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매력이 있고 사실 저희 다른 배우들도 예은이한테 많이 반했어요. 그래서 예은이 눈물 나. 예은이를 되게 좋아해서. 예은이가 저렇게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은 씨는 지금 가수 활동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와, 아멘.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럽죠. 네, 그게 알 것 같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우리 김혜진 씨는. 여기 바로 옆에 계신 김인 씨는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모알비를 통해서 다소 늦은 데뷔를 하게 됐다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부어주시던가요? 저는 사실 처음에 모알비를 시작하면서 되게 그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담고 그 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하게 됐다고 말을 하면서 촬영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정작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하나님이 조명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대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모알비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많은 영혼들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도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저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는 정말 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습을 할 때도 그 대사 하나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좀 묵상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무슨 연기를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라 여기 간증하러 오신 정말 뭐 집회 현장에 간증을 하러 오신 분들 같아서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천국을 경험하면서 배우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세 분 멘토님들은 이하린 사모님과 청년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목사님부터 좀 나눠주세요. 저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 지금 계속 좀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좀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와라 했죠. 그런데 누구나 다 물 위는 걷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한 발 뛰어서 내려오는 것은 베드로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여러분 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르잖아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끄집어 내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너무 가까운 눈마주침이 있어요. 그거는 베드로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에 때로는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풍랑을 바라보면요. 이거 뭐지? 야, 세상 콘텐츠는 너무 빠르게 변화된다. 야, 저렇게 많은 후원이 들어오고 협찬이 맞아. 들어오는데 우리는 너무 뭐가 없네?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을 거. 어떻게 하셨어?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즉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네. 그러면 아멘, 아멘. 예수님과 여러분의 새의 눈마주침의 그 시간은 여러분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라고 그래. 이것이 나의 간증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아멘. 저는 청년들이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청년들, 이건 청년만 늘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메모해, 지금 메모해. 네. 베드로의 눈맞춤. 네. 네. 여럿이 네. 막 울고 계세요. 네. 근데 여기. 두루마이드 마이크 갖다 주세요. 이현아 청년은 막 지금 계속 울고 계신데, 마이크 좀 넘겨볼게요. 네, 네, 네. 왜 울고 어떡해. 계시는지 좀 나눠주세요. 네. 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처음에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되게 얼떨떨했었는데 진짜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처럼 되게 많이 넘어졌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냥 자꾸 세상의 가치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중심이 자꾸 흔들린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회복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순간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왜 네. 우셨어요, 박지현 씨? 왜 우신 거예요? 나눠 주세요. 내가 갑자기 청년이야? 아니 그러니까 정말 결국에는 왜 내가 하는지 모르고 뛰어드는 그 길이 나의 그런 어떤 작정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작정하고 뛰어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눈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느껴지는 거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작정함이 여러분의 그 작정함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눈 마주칠 맞아요. 그 순간들을 이제 작정하신 거라서 그게 저도 느껴져서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대표님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사모님의 소감 나눠주세요. 네, 네, 네. 소감. 소감. 청년들을 뵌 느낌.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듣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팀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잠깐만 느낀 것은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맞아요.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러니까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전달되고 이분들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연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본연의 모습 자체가 정말 큰 메시지이지 않을까 해서 정말 큰 감동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서 목사님도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공동체를 오래 해왔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아요. 마치 주님 앞에 10의 10조를 드리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게 이게 주일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일만 잘 섬기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주일은 모든 날을 상징하는 모든 날의 주님의 날임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주일이듯이 10의 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고백이라고 했을 때 사실 다른 부분으로도 고백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하는 것을 연기로 풀어내는 이 모습을 통해 저는 오히려 좀 담대하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초대교회가 헌금을 과부들을 위해서 걷고 직분자를 세웠던 것처럼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셔야 돼요.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또. 네. 네네네. 네, 눈물은 안 나네요. 안타깝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웹드라마 모알비의 이하린 감독님 그리고 청년 배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크리스천 청년 배우들의 고민 사연이 전국 각지에서 배달되어 왔는데요. 페이스북으로 배달된 첫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단역 배우 10년 차 청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기독교 연극이나 영화, 공연까지 분야를 넓혀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촬영장 분위기는 많이 삭막하고 냉정하고 치열합니다. 크리스천이 있는 촬영장이라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촬영 현장 속에서 오랫동안 제 안에 많은 상처들이 쌓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런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듭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애도 써봤지만 그만큼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 것 같아서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네. 네. 아, 이거 참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참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이 드네요. 그 함께 일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 모알비 촬영 현장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청년들의 그 현장에서 느낀 점들 좀 이 네. 청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좀 네. 부탁드릴게요. 노성은 청년부터 좀 나눠주실까요? 우선 이렇게 사연을 읽어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저도 촬영을 되게 많이 나갔던 건 아니지만 단역 촬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촬영장의 냉랭한 분위기나 이제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모알비 촬영 현장은 정말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하는 내내 모두가 다 함께 웃고 또 서로 힘든 게 있으면 또 서로 가서 도와주시고 또 뭐 보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또 보살펴주고 또 아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 진짜 이런 촬영장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요.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저희가 이제 촬영장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나눔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이제 배우들도 있었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배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배우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나아졌다. 되게 뭔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또 둥그렇게 이렇게 또 나눔을 하는데 또 어떤 이제 배우님들은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또 들어주시는 분들은 또 함께 울고 또 안아주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휴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거기서 촬영장이 아니라 뭐 예배와 그런 뭐 간증의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네. 연기하라는 추천을 많이 받거든요. 네.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정말 이제 거절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하고 싶네요. 이게 이제 그런 네. 분위기에서의 그 압박감이 싫어서 나도 이제 다른 공간으로 다른 직업으로의 어떤 이제 이동이 싫은 건데. 이런 분위기라면 그 연기가 아니라 연기도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멤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캐디원 청년도 함께 나눠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배우로 활동하면서 이제 저희 아린 사모님, 감독님 이제 현장에서 만나게 돼서 인연을 맺고 또 전도 모임을 또 여기 있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하다가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저희 모알비 촬영 현장이 특별한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또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이고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촬영 현장을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도 촬영을 해보고 현장도 여기저기 많이 가봤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배우들이 참 힘든 게 어려워요. 왜냐면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현장에서도
그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본인,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아주 집중이 많이 되고 에너지가 많이 쏠리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 압박감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고 굉장히 그런 데도 오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도 현장에 와서 저는 이번에 특별 출연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돼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더 감사했던 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볼 시간이 많은 거예요. 너무 놀랍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게 저희 현장이 너무 화기애애하고 모두가 나한테 막 집중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상대방, 지금 연기하는 저 친구.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작품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씬이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저 역할에 어울리게 나올 수 있을까? 그걸 다 집중하고 있어요. 야. 다들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필요한 걸 딱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거 저도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참 항상 촬영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부흥회 같고 예배 같은 촬영 현장이에요. 너무 대박. 근데 지원 씨는 진짜. 최근에 뭐 같이 준비하던 작품이 캔슬된 경험이 또 있다고 하시던데. 네. 저희가 이제 드라마는 아니고 저희 드라마 팀끼리 한번 같이 작은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제 감독님께서 어떻게든 저희를 무대에 세워주고 싶으셔가지고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연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너무 기쁘게 준비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공연 전날 저희가 리허설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안해 주신 측하고 조금 이제 생각했던 바랑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 전날 밤까지 끝까지 수정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저희가 그날 밤에 정말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이제 공연을 캔슬해야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참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이제 열심히 준비했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또 이것을 위해서 공연을 위해서 또 보러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막 올라오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가 그런 와중에 솔직히 세상적으로 그냥 일반 현장이었으면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시간, 내 노력,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감사했던 건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도 다 하나같이 저희가 그날 진짜 부흥회를 했어요. 감사의 고백을 쏟으면서 함께하고 연습하는 시간 자체 우리한테 너무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 너무 하나됨 속에서 기뻤다. 이런 것들을 나눴고 또 누구보다 서로서로가 그 정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응원해줬던 그 시간들이 너무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공연과 상관없이 참 기뻤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스토리가 남은 거니까 그거를 또 부흥회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했다는 게 그것도 너무 예쁘고 참 천국 같은 이 현장들이 사실은 좀 믿기가 힘든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싸고 온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오늘 요 프로그램을 연기해서 이렇게 대본 써가지고 그런 식 아니에요? 대단하다. 한번만 더 들어볼게요. 네, 김유진 씨,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비슷한데 또 특별한 게 있다면은 저는. 일단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우와.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제 주변에서 교회로 이끄는 손길이 항상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와닿는 것도 없고 되게 많이 시큰둥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이제 심적으로 많이 방황했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게 됐었을 때 제가 한동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진짜 다른 건 다 아무 말도 원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동안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딱히 막 이게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하던 와중에 그러다가 이제 이 모알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촬영을 하게 되면서 그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막
금은보화가 엄청 많고 막 사람들이 구름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걸 상상을 많이 했는데 아 제가 이 촬영 속에서 위로받고 항상 귀한 말씀 듣고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생각했던 게 아, 난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좀 되게 이게 은혜를 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야. 네. 아니 원수 어디서 하지 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사연 보낸 청년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이 모알비에 들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듯이 이 모든 청년들의 이 표정을 보면서. 저도 그 답을 얻었고 아마 이 청년도 어떤 답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이하린 사모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삶 속에서 어떤 자기가 하는 이 일 속에서 그 천국을 네.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예전에 활동하면서도 제가 천국을 누리려고 하니까 천국이 안 누려졌었어요. 아까 우리 지원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에게 배우는 이제 자꾸 집중하게 되는 직업인데 다른 직업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자신 위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실은 저희 촬영장을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게 천국 같은 촬영장 그리고 교회 같은 촬영장, 아, 네. 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사랑하는, 그냥 서로 만나면 사랑하는 그게 계속 이제 기도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아이 저거 필요하겠다. 쟤 저거 필요할 텐데. 왜냐면 저도 이제 전 엑스트라 아르바이트에서부터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오이고 눈에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근데 그거를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천국을 느낀다고 하고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왜 사실 제가 내가 죽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죽었다 하면서도 사실 현장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살면서도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냥 저에게 집중하는 순간 죽고 싶다! 근데 이미 믿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자꾸 믿지 않고 상황과 제 감정을 자꾸 믿으니까 죽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내가 너무 펄펄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옥인 일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그 천국을 통해서 저도 천국을 같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너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면 예,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에 집중하셔서 그 천국을 누리시는군요. 사랑에 집중을 하셔서. 하나님 네.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오늘 메시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이 보고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건데 응애 우는 것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약간 그냥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우리 마음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동시에 이제 또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가더라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아 이렇게 나에게 엄청 시간과 노력을 쏟으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면서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존재의 본질이 어쩌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을 받는 존재였었는데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내가 뭘 해야지 뭘 드러나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착각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고 천국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사랑의 본질을 회복시켜준 이 천국의 모습을 회복시켜준 게 사실 리더의 역할이고 그게 천국과 네.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광욱 목사님 여기 사랑 없는 네. 현장이 너무 삭막해서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청년에게 어떤 이야기 사연 주신 이 청년에게 오늘 큰일 났어요. 눈물 빠져서 지금 할 말이 점점 너무 많아져서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아까 천국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무시당하는 거래요.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게 존중받을 때.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가진 게 적어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여리고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나러 누구도 존중해 주시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같이 밥을 먹어주시거든요. 일단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나 누구도 밥 먹어주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그를 존중해 주실 때 사실 돈이 그에게는 가장 큰 우상이었을 것이고 존재의 증명의 이유였을 텐데 그걸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존중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아, 내 존재의 가치를 느낄 때 돈을 던지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아야 그 문화의 표현이 나와요. 열 문화를 열 종에게 나눠주고 귀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비유죠. 그런데 사실 문화는 굉장히 화폐 단위가 낮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굉장히 높은 가치지만 문화는 뭐 하나 사기도 어려운 가치거든요. 그런데 열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시면서 그걸 남계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존중받음이 신뢰되어질 수 있다면 아까 베드로의 눈높이, 눈맞춤 이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마주치는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가운데 한 문화든 열 문화든 주님께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없는 환경이든 누가 사람들이 날 존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이시라면서요. 주님의 존중을 받으면 한 문화라 할지라도 열 문화 남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네, 차영아 목사님. 어떻게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이 청년에게 멘토링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찬양 중에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진이 복고 나니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를 모신 그곳은 곧 하늘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 전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은총을 입었어요. 근데 은총을 입었는데 그러면 가는 거야 천국을 우린 경험해야 되지만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은총을 입어서 예수를 모시고 있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의식할 때가 있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나를 향한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순간에 자꾸 잊어버려져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기를 하고 나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좀 칭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그런 말이 있더라.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골을 넘겨줬었을 때 이제 열심히 모른 척 하지만 고마워라는 말이 꼭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하고 하면은 그렇게 불쾌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중요한 골을 넘겨줬는데 당신이 나에게 뭔가 좀 반응을 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응도 듣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좀 천국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 시선 평가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는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내가 흐트러질 때마다 자꾸 사람을 너무 크게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은혜의 규칙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이 세상 문화를 많이 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예배의 생활, 또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 말씀 보는 시간, 또 주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자신 나름대로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좀 내가 너무 사람들 시선에 집중한다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 느껴질 때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아 주님, 나는 주님께 잘 보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좀 더 집중하면서 주님을 자꾸 모시고 주님의 평가, 주님께 인정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아멘. 저는 이 사연 보내신 청년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누리는 그 천국 덕분에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 청년 또한 그 작품이 힘들겠지만 그 작품 생활이 힘들겠지만 그 안에 사랑 회복하셔서 천국 누리시고 또 세상까지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